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하이입니다. 오늘은 바이브 쇼케이스 하러 왔고요. 저는 지금 리허설 하기 전이라 조금 시끄러운데 여기 무대 바로 대기실. 대답해 주어 누구 없소. 아또 지압 신발에 방법이 시작됐다. 저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발톱이 다 지워졌네. 아파. 네네. 너무 아파. 아파. 야, 뭐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런스루 리허설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 저희 MC분 어디 계시죠? 아, 저기 계시네요. 여기 저희 MC분 시아씨입니다. 네, 제목까지 혼자 하고 계시네요. 세상 최고 귀여운 MC입니다. 저만 올라가면 되나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나 때문에 못 올라가. 이니야 지금 자기 안 와. 아, 아니요, 할게요. 바이브와 함께하는 라이브 스테이지를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이하이 씨를 바로 뜸들이지 않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씨 나와주세요. 라디오 한지 1년 됐어요. 아, 어제 1주년 하세요. 2, 3 후차게 울짖는 말 이제 조용원이 일어나. 난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니들한 걱정감이 필요 없어. 어, 제 앞 신발을 감사합니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오늘도 어때? 무대 좋으니까 노래하기가 너무 편해요. 이래서 모니터 하는구나. 저희 밴드 마스터님. 스페이스 대박. 저희 밴드는 얼굴 뽑습니다. 얼굴 보고 뽑잖아. 그래서 저희 MC도 얼굴 보고 뽑았습니다. 아, 오, 진짜요? 네. 세상 최고 귀여운 MC를 뽑았죠. 만두 MC. 만두 MC입니다. 머리를 잘라. 너무 귀엽죠? 여기 앞머리 봐요. 어떻게 이렇게 업됐지, 앞머리. 만두 MC입니다. 아. 뭐 하는 거야? 반지자랑. 오, 예쁜데. 오, 멋진데. 완전 물린. 쿨하게 이렇게 돌아야 돼. 대신 발은 나오면 안 돼. 거의 100점. 대기하는 시간이 제일 싫어. 뭔가 빨리 딱 시작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아. 맞아. 대기를 오래 할수록 떨려. 맞아. 안 떨리다 봐도 떨려.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 맞아. 그냥 올라가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규 앨범 24도로 돌아온 이하입니다. 20분 전부터 또 20분 이대로 귀찮은 멈추지 않나 save me.
네, 오늘 바이브 무대 끝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바이브 무대를 끝냈고요. 네, 하이사이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바이브 무대를 마지막으로 네 끝난다고 들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저희 이 묵직한 카메라와 함께 늘 저의 왼팔이 함께 했는데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앨범 작업할 때 하이사이도 많이 촬영하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테니까요.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끄덕끄덕 거라고 믿고 네, 하이사이 다음에 컨티뉴, 투비 컨티뉴 기대해주세요. 다음 편은 아직 없지만 언젠가 빠른 시일 내 빠른 앨범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사이도 저의 앨범도 네, 많이 사랑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 모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